자, 이번 마술 해법은 동전 두 개를 잡았을 때와 그리고 트릭을 썼을 때 그리고 트릭을 쓰지 않았을 때의 손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. 먼저 상대방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양 손바닥에 동전을 보여준 후 없습니다. 그리고 동전이 두 개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다시 동전을 잡은 후 이때 동전이 집게손가락과 중지손가락 가운데에 위치하게 합니다. 이 손을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왼손 손바닥으로 던져주게 됩니다. 이것은 순식간에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빠르게 오른손에는 동전이 지금 없지만 자연스럽게 동전이 있는 것처럼 잡은 후 손가락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펴주면 동전이 사라지게 됩니다. 이때 동전은 왼손에 위치하게 됩니다.